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리키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메타스플로이트, 여러분들 메타스플로이트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많이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한 번도 못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저희들이 공격한 것들을 가지고 로그인을 남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제 다양한 모듈들이 다양한 공격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이죠. 공격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모이킹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다양한 그 대량의 어떤 취약점 진단을 할때 메타스플로이트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항상 저는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칼리눅스나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모이킹보다는 이제 관리자 분들이 더 많이 쓰시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의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 죄송합니다.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포스트그랩 SQL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메타스포이트를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쓰신다, 칼리눅스에서 처음 쓰신다는 분들은 MSFDB.init를 한번 해주시고 난 뒤에 서비스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우리가 스키마 정보들이 초기화되면서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MSF 콘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타스플로이트 콘솔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메타스플로이트 콘솔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콘솔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명령어 프롬프트가 뜹니다. 뭐 헬프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요거 말고 이제 옵션즈 정보라고 있어요. 쇼 옵션즈 정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령어보다는 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할 때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패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콘솔 로그인 같은 거를 지금 로그인 할 것이냐, 로그 올 콘솔 인풋 앤드 아웃풋. 예, 콘솔에 입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입력값이나 출력값들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로그인인 겁니다. 이거는 세션 정보. 이게 세션이라는 거한 것은 공격을 했던 곳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그런 정보들, 그때 이제 정보들이 남냐 안 남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스탬프에 비해서 모든 콘솔 아웃 출력풀들을 남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콘솔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했던 것들을 남기려면 요것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set console login, 네, set console login, 그 다음에 이제 true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enable이 됩니다. enable 되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 남냐면은 우리가 ls-root에서 ls-al을 해주시면은 .s 그 .msf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이제 숨김 파일 점이 앞에가 붙으면 숨김 파일처럼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s 치시면 안 나와요. ls 치시면 안 나오고 ls-al을 치시면은 .msf 4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 msf4 그 다음에 logs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이제 콘솔이라고 이제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정보들이 남는가 보면은 그냥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이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search vsftp라고 할까요? vsft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vsftp 백도어라는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타스플로이트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cat 로그인 하면은 우리가 썼던 것들이 바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 콘솔 로그인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션 로그인은 아직도 이제 설정을 안 했어요.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 로그인 정보들 여기 같은 경우에도 set cat 예좀 화면을 조정을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한 줄로 나오게. 예, 그렇죠? 세션 로그인. 예, 세션 로그인을 true로 해주시면은 또 이것도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션이 맺어진 때, 맺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메타프리터의 어떤 로그들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a를 치시면은 이제 여기에 세션 정보들이 나올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search vs-ftp라고 똑같이 하시고 여러분들 use exploit unix-ftp vs unix-ftp vs-ftp 이런 식으로 써주고 set 여기 show options를 해주시면은 이제 rhost, 리모트 호스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rhost는 제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을 미리 이렇게 해놨고요. 19168-20618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exploit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거 분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활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로 권한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세션 정보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션 정보들 CD 세션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네요. 그쵸? 콘솔 세션 정보에 지금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get 2018 해가지고 치시면은 이제 로그인이 스타트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D 그 다음에 뭐 뭘 칠까요? if 컴피가 쳐는 거 모르겠습니다. 쳐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로그인 났네. 아, 이게 메타프리터 세션이 아니고 그냥 콘솔로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타프리터의 세션으로 떨어지면은 또 다른 이제 메타프리터 파일이 아마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메타스프리트에서도 help라는 명령어 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콘솔 로그인을 이렇게 하는 이러한 예, 콘솔 로그인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고 했던 것들을 예, 그때그때마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잊어버리고 또한 기록을 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기록을 남겨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백도에서 명령한 것까지는 콘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 나오는데 세션이 메타스포이트에서 지금 보니까 예, 메타프리트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기록들을 한 번씩 하나씩 다 남기면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은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으로는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남기고 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